먼저 레닌, 16인치 사변장 3개, 그리고 도전분산도 단단한 갑판, 약한 측면, 대공구립. 난 개인적으로 그다지 안 좋아. 나한테는 얘가 힘을 쓰려면은 맵이랑 매칭이 좋아야 돼. 항모 있으면 힘들고, 자탑방 아니면 힘들고, 소수전에서는 정말 강한데, 내가 좋아하는 건 12대12구 가스코뉴 15인치 4연장 앞뒤로 한 개씩, 그리고 엔진 부스터랑 쿨타임 짧은 수리반, 프랑스 키울 때 쓰면 돼. 근데 많이들 느끼는 문제점이 있지. 개돌할 때 힘들어. 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멀리서 카이팅 치면 된다고. 전신 32mm. 근데 이건 뭐 얘가 죽을 상황이면 다른 애들도 다 죽어. 일단 쓰자. 맞아. 가스코뉴 대공이 안 좋아. 다음 녹해. 16인치 3연장 3개 쓰고. 얘가 0.66%였나? 존나 좋은 대공. 피탐이랑 기동력도 좋고. 긴 사거리. 아, 문제점. 투명장갑이 안 좋고. 탄이 느림. 야, 노캐는 다 좋은데 탄이 느려. 측면장갑이야 뭐 안 좋은 거, 대가리 밀거나 그냥 초반에 기동전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탄이 느린 건 해결이 안 돼. 탄 느린 거 적응만 하면은 좋지. 전함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난 노캐 재밌게 탔어. 자, 다음은 로마. 15인치 3연장 3개. 빠른 탄속과 좋은 관통력, 빠른 주포 회전, 작은 피탐. 몇이더라? 11.74인가? 자, 이제 문제점. 대공사거리. 아, 잠깐만. 단단한 갑판장갑 플러스 단단한 벌지. 아, 좋은데 대공사거리가 개쓰레기야. 발제율 낮은 거, 이거 크게 문제 안 돼. 이거는 어차피 뭐 대공사거리 짧은 거야. 항모방 아군들과 함께 이러면 돼. 난 딱히 문제 없어. 얘 시그마 1.8이잖아 평범해. 그냥 극단적으로 좋은 놈 몇 놈 있고 다 그냥 평범하다니까. 좀 안 좋은 애들은 샷건이고. 평범해 로마 정도면은. 리줄리에 엠부 빠르고 철갑한 관통력 좋음. 얘 대공 무난했었는데. 이거 사거리 문제점. 전신 32mm. 네? 역시 큰 문제가 안 돼. 카이팅 치면 돼. 아, 이거 아까 가스코뉴 때도 써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야마토 철가탄 같은 거 아니면 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궤도랄 때 재밌어. 화계전차. 얘도 좋아. 매사 16인치 3연장 3개, 라인 빠른 수리방, 사거리와 좋은 분산도를 가진 두부, 좋은 방패. 문제점 짧은 사거리, 낮은 시그마, 느린 탄소. 얘를 잘 살려면은 맵 잘 보고 또 잘 보고 부포 사거리 길어가지고 부포 쓰러 가야지. 죽어. 네, 계속 말하지만 부포 전함에서 부포는 어디까지나 상황이 나왔을 때나 쓰는 거지. 그 상황이 안 나오면 저격질만 계속 해야 된다고. 대공 안 썼어? 안 썼네. 아니 모든 부포 전함이 다 그래. 아짜고짜 개돌하면은 앞에 있는 적들은 나 저 새끼 부포 쏘러 오네 빼자고서는 다 빼고서는 고폭탄 쏜다니까. 이게 부포 쏘면서 싸울 상황이 나오면
다 때려 부셔. 근데 이걸 진짜 쓰려면 아까 처음이 아니죠. 여기서 말했지만 알아봐야 돼 진짜 상황을. 이걸 모르면 그냥 가서 뒤진다고. 왜 나는 얘를 존나 좋다까지는 못 주어. 자, 모나크 15인치 사면장 3개, 엄청 작은 피탐, 빠른 장전 시간, 무난한 탄소, 무난한 집탄. 에이, 이렇게 하면 알아먹어. 영국제 0.6% 수리반 이러면 됐어. 자, 문제점 5.2kg짜리 대공 사거리, 전신 32mm. 옛날에는 똥구대기였는데 지속적인 엄청 좋아지 뭐. 왜 이렇게 보면 얘 그냥 대형 순양함이야. 왜 15인치를 써? 이제 좋아졌어 얘는. 옛날 그 개 구린 게 여지껏 이게 쭉 지속돼서 그렇지 얘 지금 좋아. 이제 이즈모과라고 분명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구리대. 뱅가드 15인치 2연장 4개, 빠른 좋타 시간, 분산도 좋아. 근데 빠른 좋타 시간이랑 얘가 30도든가 뭐가 됐든 간에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얘 병신이야. 보면 뭐해? 포각이 개쓰레기여가지고 개빡세대니까 얘? 아니 진짜 이거 포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커. 탄속 느린 거 뭐 그거 의미 없어. 포각이 개쓰레기잖아? 기동전하다가 전탄사격 해야지 했는데 살짝 틀잖아? 3, 4번이나 1, 2번 둘 중 하나가 일을 못해. 포각이 좋았으면은 영 키울 때 쓰세요 이럴 수 있는데 안 돼. 내가 아틀란티코 나중에 말할 거긴 한데 아틀란티코 재밌게 탄 이유가 그거야. 부포 싸움 가능한데 포각이 존나 좋아. 야, 아틀란티코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선수에서 살짝 각주잖아? 전탄 사격 가능해. 선미 볼 때도 살짝 각주잖아? 전탄 사격 가능해. 야, 포각 좋은 게 일단 짱이라니까. 얘는 진짜 포각이 다 씹어먹어. 메사도 포각이 좀 안 좋아 보면은. 노케랑 엘레바바랑 메사 비교하면 노케가 가장 좋을걸? 메사가 제일 안 좋고 메사 가끔 보면 이번 포탑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기동전 하면은 거기까진 봐줄 수 있어. 나는 뱅가드는 개 쓰레기야. 포각 데미지로 이씨. 근데 내가 얘 많이 안 타봐가지고 존나 구림까진. 그냥 구림. 베네토 5인치 사면장 3개, 전갑탄과 대기연막. 어쨌든 문제점 낮은 시그마, 긴 장전 시간. 아니 사거리 짧은 건 로마도 짧고. 고폭탄이 없음. 됐다 짧아졌다. 이건 이탈리아 공통이고. 시그마 낮은 거 그럴 수 있어. 주포 사거리 짧은 건 뭐 대공포 사거리 그럴 수 있어. 장전 시간 그럴 수 있어. 고폭탄 없는 게 제일 커 나한테. 아니 이게 근데 베네토 넘어가가지고 레판토랑 콜롬보 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돼. 얘네들은 포물이 많아서 괜찮다고.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어. 이게 너무 빡세. 베네토는 구분이어가지고. 내가 뭐 레판토 재밌게 타고 콜롬보도 가끔 재밌게 탔는데 베네토는 재밌게 탄 적이 없어. 존나 구려. 오로디노 16인치 사면장 2개, 대순분산도, 평범한 피해복구반, 10km 레이더. 자, 문제점 선수선미 25mm 약간 짧은 사거리. 좀 짧아. 얘가 19km인가? 그렇게 나올걸? 선수선미가 얇은 것도 있는데 선수 면적이 좀 커. 그래가지고 얘 전함처럼 타는 게 아니라 대형 순양함? 순양함? 레닌이나 블라디처럼 금강불개 할 수가 없어 얘는. 어떻게 하느냐. 기동전 애도는 아주 가끔 할 땐 해야 돼. 할 땐 해야 되는데 해도는 엔간에는 그렇게 추천 안 하고 가끔 해야지. 레이더 써줄 때는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섬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
레이더는 12km인데 피타 마무리 줄여봤자 13km가 넘어가지고 밀면서 쓰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섬지에서 저거 잡아주세요 하고선 써야지 뭐. 근데 내가 원하는 전함 싸움은 얘들아 밀자 하면은 대가리 밀어주면서 맞을 거 다 맞아주는 그런 전함이야. 구려. 전함이 뭐냐 밀 상황 나오면 대가리를 밀어줘야지 저격질하면 되나. 브란덴 일단 많이 안 타봤어. 일단 많이 안 타봤는데 일단 첫 느낌은 그거야. 아이 좋아 시나리오 쓰니까 많은 포문 많은 부포 어뢰. 얘 공방에서 많이 안 타봤어. 그래서 어떻게 얘는 말을 못 하겠어. 패스. 많이 안 타봐도 모르겠다. 블라디 40mm 갑판 소전분산도 얘도 뭐 레닌이랑 비슷해. 문제점 얘도 19였나? 힘들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초보들이 소전 잡으면은 블라디로 뭐 9티어 만나고 10티어 만나고 개빡세. 이거 진짜 자탑방에서는 괜찮아. 자탑방에서는 진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뭐 이놈은 이게 존나 개쩔고 이 새끼는 존나 이게 개쩔고 그러는데 공방에 딱 두잖아? 그놈이 그놈들이야. 근데 블라디 같은 경우 뭐 블라디나 레닌도 그러고 이것 때문에 이거 제대로 적응 못하면은 힘들어. 레닌은 골십이어가지고 그거 뭐시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련 키울 때 쓸수라도 있지. 솔직히 소전은 9티어부터야. 블라디에서 진짜 단점 어느 정도 보완된 게 소유지거든? 주포 사거리 무난하고 주포 회전 시간 빨라지고 갑판 좀 더 단단해지고 측면 장검도 꽤 괜찮아지고. 근데 둘 중 하나 타라고 하면 안 탈래. 둘 다 재미없어. 할 거면 그냥 크레민 타지. 에이 구려. 자, 비스마르크 자, 이 연장 4개 사거리 5km 음파 탐지 단단한 갑판 장갑 플러스 터틀백. 이 정도 하고 문제점 5.1km 짜리 대공 약간 안 좋은 효과. 어쨌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오해. 1차 독전은 주포가 샷건이다. 버프 받아가지고 3번에 조준이 끼면 평범해. 이게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게 옛날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샷건 그 독전 샷건이 여지껏 그냥 계속 내려온 거야. 사람들이 그 뭐냐 1차 독전 버프 받았다는 거는 그거 망각한 상태로 사람들이 샷건이라고 느끼는 게 얘가 팔문을 써서 그래. 선수선미로 4발씩 쏠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9발 쏘는데 그 한발 차이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라니까. 무난해 이제는. 일단 부포 세팅하면 재밌어. 긴 부포 단단한 장갑 5km 음팜 이렇게 해가지고 근접전 재밌지. 근데 대신에 아까 매사 때 말했듯이 맵 잘 보고 진입해야 돼. 짱파뉴 16인치 3연장 앞뒤로 한 개씩 8티어 중에 탄속과 철갑판 관통력이 1등 엠부 정찰기 엄청 긴 주포 사거리. 문제점 전신 32mm 플러스 선수 선미 25mm 버프 받아도 낮은 내구도 안 좋은 대공포. 수리반도 한 개 적어. 얘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느냐. 극한의 저격질 아마기 16인치 2연장 5개 좋은 방래벌찌 플러스 장갑구조 무난한 기동력. 자, 문제점 좋은 샷건임 안 좋은 대공포. 샷건인건 포문이 많아서 이건 어느정도 괜찮아. 신문을 쏘는데 쏘다보면 그냥 알아서 뭐 맞는다고. 또 아마기도 괜찮아. 근데 아마기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보통 그거야. 주포가 일렬로 배치된 걸 이거 사람들이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야. 라인 밀대 천천히 가고. 얘는 어쩔 수 없어. 선수 딱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주포가 두 개밖에 없어. 더군다나 탄 좀 튀고. 얘가 버틸 땐 진짜 잘 버텨준다고. 야, 괜찮긴 한데, 라인 밀대 개 답답해. 자, 아틀란티코.
사거리랑 분산도 좋고 장갑 피탐 좋고. 자, 문제점. 고폭탄이 없고 25노트야. 고폭탄 없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그럴 수 있어. 25노트가 너무 커. 자, 아틀란티코는 풀세팅하면은 풀세팅하면 피탐이랑 부포 사거리가 거의 같아가지고 2차 독초처럼 부포 싸움이 가능하다고. 근데 문제점 2.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보니까 234비리 부포가 다 터져 있어. 분명히 나는 1번에다가 뭐냐 그거 부포 이렇게 끼고서는 했는데 볼 땐 멀쩡해. 근데 어느 순간 보잖아? 이 새끼 터져 있어. 포각 좋다고 했지. 전탄 사격이 가능하다. 아까 말했지만 선수의 뭐 선수가 됐든 선미가 됐든 살짝만 각주면 전탄 사격이 된다고. 너무 느려. 아달트. 야, 350mm였나? 한번 꺾기는 어려. 맞아. 나도 일단 얘도 많이 안 타봤어. 이씨 처음 딱 타보고 느꼈지. 이 새끼는 절대 공방에서 타면 안 된다. 얘가 몇 노트였지? 25노트. 25노트에서 힘들어 나는 얘 진짜. 뭐 350mm를 써도 이게 15문이어가지고 괜찮아. 아틀란티코랑 같은 이유야. 근데 난 아틀란티코 그래도 꽤 재밌게 탔어. 얘는 안 되겠더라고. 패스. 그래도 많이 안 타봤어. 패스. 1번. 벌지덕에 장갑이 좀 더 도와줬지 노케보다. 아니 이거 메사랑 엘밤이랑 공통사항이야 이거 보면은.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은 다른데 그냥 노케 MK2요. 노케보다 약간 짧아진 사거리 플러스 낮은 시그마. 엘밤은 그냥 노케보다 이게 사거리 좀 짧아지고 시그마 좀 안 좋아진 대신에 박내 좋아지고 대공이야 뭐 어차피 똑같이잖아. 전체 좀 짧아지고. 근데 뭐 없어 비교해보면은. 그냥 뭐시기. 미국 키울 때 쓰면 됨. 아 맞다. 단점 하나 딱 꽂으라면 꼽으라면 이거지. 얘는 그냥 0.5퍼짜리야 보면은. 0.66퍼짜리도 아니고 뭐냐 쿨타임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0.5퍼짜리야. 자, 오딘 128mm 써가지고 특수신감 필요 없고 5km 음탄 플러스 어뢰 6km 어뢰 다 좋은데? 문제점 전함임. 아니 얘가 전함이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전함인데 305mm 쓰고 전함인데 내구도 5만이고 분명히 이 새끼 생긴 거는 대형 순양함처럼 생겼는데 뭐냐 전함자리 차지해가지고 상대방은 막 저기 뭐 비스나 뭐 이런 애들이 탱킹하고 앉았는데 얘는 탱킹이 도중에 끊겨. 1대1에서 다이다이 가면 괜찮어. 주포 장전시간 빨라가지고. 근데 이 게임은 12대12 게임이네. 치텐 6인치 2연장 선수 1개 선미 2개 긴 주포 온 피탐과 기동력 긴 어뢰 사거리와 5.5지 곰탐. 시그마는 안 좋지만 대순 분산도. 문제점 판 32mm 선수 선미 27mm 한번 주포가 360도 회전하기는 하는데 선수의 포가 1개 풀세팅 했을 때 피탐과 포 사거리가 거의 같음. 근자전 때 편하긴 편해. 네, 문제점은 무엇이냐. 부포가 빈약해. 2차 독일 전함 진짜 부포 제대로 쓰는 거는 9티어 부터라고. 근데 9티어 문제점은 그거지. 갑판 장갑이 32mm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매칭이 걸리면은 깽판 칠 수 있긴 한데 힘들어. 역시 맵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8티어 독일 전함 중에 부포 쓸 거면 뭐 쓸 거야 하면 그냥 비스요. 그냥 비스가 가장 무난해 부포 전함 중에선. 켄차스 16인치 화면장 4개 문제점. 네, 버프전 2차 미전 타보고 버프된 2차 미전 다 타봤는데 이건 그래 그럴 수 있어. 최고 23노트 전신 23mm 괜찮아.
영정도 전신이 32mm고 빵정도 전신이 32mm고 아마기도 전신이 32mm야. 긴 장전 시간 그럴 수 있어. 어차피 2차 미국 전함은 다 40초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 미네소타부터는 전용 조준기를 껴가지고 그 탑퍼짐이 거의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고 보모헌트 되면은 시그마도 1.95였나 몇이었나 이 새끼는 답답해 뒤져.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개빡쳐. 탄은 탄대로 퍼지는데 장전 시간은 40초나 돼가지고 이것도 개빡친다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최고 23노트. 저 새끼를 잡아야지 내가 사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거 발목 잡혀. 미네소타보다는 괜찮아. 미네소타 갑판장갑 38mm 돼가지고 좀 단단해지고서는 6분에 조준기 낄 수 있어가지고 탄도 괜찮아지고. 컨스텔레이션 6인치 2연장 4개 3연장 오래간 그리고 10km 레이더 기동력 좋고 맞아 얘도 대순분산도였어. 대공도 좋아 참. 갑판이랑 측면도 단단해. 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일단 선수점이 27mm고 권현이 더럽게 높아. 권현이 더럽게 높아. 갑판과 측면 장갑이 단단하긴 단단해. 특히 측면 장갑 단단해가지고 살짝 각만 주면은 다 튕겨낼 수 있다고. 각만 준다면 뚫리면 일단 그냥 거의 무조건 관통이야. 미친듯이 돌아다녀야 돼. 그렇다고 헤드온 하자니 16인치 그거 2연장짜리 그거 두 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또런에 보로디노면은 그게 컨스텔레이션인데 둘 중 하나 탈 거면 뭐 탈래요? 할 거면 보로디노 탈래. 아 맞아. 감. 탄속도들인데 사거리도 짧음. 사거리도 짧아서 참. 어쨌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난 그냥 보로디노 탈래. 역시 구려. 아 키 16인치 2연장 5개 좋은 대공 10km 오류에 아마기보다 안 좋아지는 거 시그마 주포 사거리 박래. 박래 벌지 사라진 게 좀 커. 측면으로 맞으면 다 들어와 데미지가. 대공이 정말 좋아졌어. 여기 아까 뭐 부포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써. 대공포 좋아진 게 짱이야. 그냥 아마기처럼 타면 돼. 근데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일본 키울 때 쓰면 되긴 하는데 아타고가 있어 일본에는. 난 키랑 아타고 둘 중 하나 뭐 살 거야. 그 아타고 타세요 이럴 거야. 자, 틸핏 15인치 2연장 4개 비스랑 거의 같어. 다른 점 9km 어래 안 좋은 대공. 그래요. 결론이 무엇이냐. 얘 탈 이유가 없어. 이 새끼를 왜 타. 시나리오 굴릴 거면 브란데부르크 타면 돼. 브란데부르크가 더 좋아. 시나리오는 포문 싸움이라고. 6km 이거 어뢰 있으면 뭐해. 터지는 순간 그냥 못 쓰는 건데. 그리고 대공 비스보다 더 안 좋아가지고 항공방 걸리면은 아파. 비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그리고 독일 전구티를 키울 거면 그냥 마인츠 타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잠수함도 굴러댕기는데 뭐 안 좋은 대공이야. 같이 다니면 되지. 음탐이 없어진 게 너무 커. 없어진 게 아니지. 없는 게 너무 커. 더군다나 요즘 아시아 보면은 구축함이 꽤 늘었어. 보면은 예전엔 진짜 아주 가끔 가야지 뭐 두 대 세 대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보면 막 네 대씩 걸려. 아 호크 16인치 3연장 3개 좋은 가감소 엔진 엠브 무난한 피탐 좋은 중거리 대공 플러스 대공 방어. 한번 꺾이는 어뢰 8km였나? 8km 어뢰 맞나? 주포 시그마는 구린데 대순분산도를 써가지고 그렇게 튀는 느낌이 안 들어. 얘가 1.6인가 그럴 거야. 대순분산도 써가지고 잘 맞아. 문제점 갑판 측면 32mm 전수선미 25mm 측면 맞으면 집중방어구역 뚫림. 닥치고 기동전 할 때 보면은 재밌게 타. 근데 맞아 어뢰가 있긴 한데 쓰기 힘들어. 어뢰 쓸 만큼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안전거리가 너무 커. 어뢰가니 측면에 있어. 아니 어뢰 갖고 보다는 어뢰가니 측면에 있는 게 너무 커. 덩컨이나
워시기 빈센트 보면은 어레간이 정면에 있어가지고 궤도라면서 쓰면은 편하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어레간이 측면에 있어. 그래, 어레 쓰려면 확 꺾어야 돼. 그러다가 뒤지는 거지. 네, 당연히 좋다. 플랑 15인치 사면장 3개. 최고 속력 기본적으로 빠그르고 내구도가 기본적으로 높아. 74,000인가 넘어. 엠브가 없음. 내구도 높다고 수리반 한 개 없어 얘. 요 장거리 대공포만 좋아. 장거리 대공포만 좋아 얘는. 얘 없었을 때는 키가 장거리 대공포 1등이었거든? 근데 플랑이 이제 1등이야. 문제점 키는 근중거리 다 좋아. 무난하게 좋아. 근데 플랑드르는 장거리만 좋아. 33초? 플러스 맞아요. 주포 사거리 20km. 가스코뉴도 리슐리에보다는 짧지만 정찰기 가지고 있고. 얘 정찰기도 없어. 얘도 크게 보면은 로마과거든? 크게 보면 딱히 뭐 장점이나 단점이 없어 얘도. 얘는 뭐 딱히 살 이유가 없어. 프랑스 골십 골십 사라고 하면 차라리 가스코뉴. 끔찍이. 아니야, 내 기준에 대해서 플랑은 존나 구림이야. 나 얘를 제대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뭘 하려고 하면 주포 그 장전 시간 그거 3초가 살짝 걸려가지고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 존나 좋으면은 메사랑 에린이 있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상황을 많이 봐야 돼. 진짜 이렇게 나눠놨지. 8티어 그냥 8티어들 싹 다 모아두면은 다 고만고만해. 8티어는 다 고만고만해. 다 고만고만한데 몇몇 튀는 애들이 이탈리아 버마지아 끝. 그렇고 끝.